원포인트 필살기 프로의 추천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투자 안정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곳으로 떠나볼까요? 제가 이제까지 주택시장의 물건을 소개할 때 네. 3도심 이외 지역은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그쵸. 같고요. 항상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3도심 지역. 그중에서도 9호선 라인의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9호선 라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황금알을 낳는 강남 더블 역세권.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은 9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선정릉역에서 도보 2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선정릉역 하면 주변의 입지적인 가치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9호선 라인과 네. 분당선 라인의 더블 역세권이고요. 강남 업무지구의 초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 임대수요가 풍부한 입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통편도 정말 좋지만요. 논현동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모두 풍부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바로 논현동 먹자골목인데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권으로 유명인사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고요. 대기업까지 이곳에 부동산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발호재도 정말로 풍부한데요. 서울의 새로운 경제거점 지역으로 강남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남구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 개발입니다. 삼성동 한전부지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함께 강남구의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엑스,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강남역 등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과도 가까워서 쇼핑과 여가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생활 인프라, 그리고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논현동으로 떠나볼게요. 그간 주택시장에 있어서 물건을 소개할 때 가장 특징이었던 것은 3도심 지역의 물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는 부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도 3도심 지역 중에 강남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위치를 보시게 되게 되면 9호선과 분당선이 더블 역세권인 선정릉역에서 도보 2분 거리, 거리상으로 한 180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주변에 보시게 되면 학동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학습에 있어서에 대해 어떤 편리성 자체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면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대지 면적 12.62제곱미터, 실상 면적은 44.6제곱미터로 한 13평 남짓 되고요. 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동, 2동으로 총 30세대의 다세대 주택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 2개의 거실,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서 다음 달 설 명절이 지나게 되게 되면 준공이 완료되는 물건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매매가는 4억 1,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논현동 선정역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시게 되면요. 가장 큰 특징은 보시게 되게 되면 9호선 라인과 분당선 라인이 만나는 선정릉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입지의 특징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주변에 강남구청, 그리고 학동초등학교, 또 선정릉 공원까지, 그리고 또 삼성역 인근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발부지까지 있기 때문에 입지로서는 앞으로 강남권에서 가장 잠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개발 호재에 있어서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3도심. 2030 서울 플랜에서 서울시 계획에 나와 있는 3도심을 지역을 빼놓고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단은
가장 확고하게 일단은 정책상 나와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 중심 지역으로서의 개발 목표를 가지고 변화가 있고요. 지금 한강 도성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문화 지역이고요. 또 여의도나 영등포 같은 경우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 개발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강남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주택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3도심 지역에 지정됨으로써 그 개발 내용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들인데요. 요 내용을 잠깐 비켜서 보시게 되면 강남역부터 역삼역, 삼성역까지 가는 2호선 라인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신논현역부터 가서는 9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또 그 위쪽으로는 7호선 라인이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2호선 라인은 테헤란로 주변으로 벌써 고층 빌딩들이 벌써 질비하게 들어서 있고요.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옆으로 해서 교보터 사거리부터 봉은사 사거리까지의 도로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주택 부지들이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 좀 드리고요. 삼성역 쪽으로 가게 되면 봉은사 쪽 삼성역 그리고 영동대로의 쪽으로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강남 지역에서도 가장 큰 개발 호재 그리고 속칭 말해서 천지 개벽이 된다 라는 말하고 있는 일단 보시게 되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국제 업무 마이스너업 벨트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보게 되게 되면 잠실 야구장을 개발하는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합지구의 개발 호재까지도 안고 있는 수혜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시게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영동대로의 지하와 도시가 되면서 보시게 되게 되면 KTX 그리고 GTX까지 도심 공항 터미널까지 모든 교통 호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 터미널을 이용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교통에 있어도 편리함까지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건물의 지금 특징을 보시는데요. 보시게 되게 되면 두 개 동에, AB 두 개 동에 3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전기차 충전 및 엘리베이터, 그리고 최신 보안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내부를 보시게 되게 되면 방 두 개의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시스템 에어컨 및 모든 옵션들이 같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3도심 지역, 강남 지역의 다세대주택의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보시게 되면 4억 1,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논현동 다세대주택이 되겠고요. 전세 시에는 실투자금 6,500만 원, 월세 시에는 2억 3천 정도, 만약에 본인이 실거주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보증금 뺀다고 하게 되면 2억 5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선정역 인근의 다세대주택이 되겠고요. 본 다세대주택을 세 가지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현재의 입지가치, 더블 역세권 그리고 업무 상업 시설이 함께 되어 있고 또한 직장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현재의 입지 가치를 둘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30 서울 플랜에 있어서 3도심 지정 지역인 강남이고요. 또 주변의 국제 교류 복합 지구와 영동대로 개발에 의한 미래 가치가 뛰어난 물건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강남 도심권에 소액의 금액으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